먹을 메뉴는 바로 그 굽네 치킨의 볼케이노 치킨. 볼케이노 치킨입니다. 이게 그렇게 밥이랑 먹으면 그렇게 맛있는 치킨이래요. 그래서 이거 오늘 딱 제가 준비를 치킨, 치밥 먹으려고 이거는 엄청난 엄청난 좀 많은 양의 밥이랑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알탕 준비해봤습니다. 이거를 마그마 소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따로 주는 데도 있고 볼케이노 소스랑 마그마 소스 두 개 따로 주는 데도 있대요. 근데 저는 이거 하나 왔거든요. 이거는 이거 치킨을 다 먹고 머슴밥 이걸 치킨을 다 먹고 나서 소스를 넣고 비벼서 먹으면 맛있대요. 일단 치킨을 먼저 먹도록 할게요. 일단 닭다리 하나. 이거 원래 저 치킨 손으로 이렇게 장갑 끼고 먹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매워가지고 그냥 젓가락으로. 문일님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별로 안 매운데? 근데 치킨이랑 같이 밥이랑 뭐 상관없는 거죠?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되겠지? 별로 생각보다 안 매운데? 굽네 치킨에 약간 좀 맵네. 약간 맵네. 이게 약간 끝맛이 매운데?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단맛은 안 나고 약간 핫 불닭 맛? 불닭 소스? 약간 불닭 맛 나는데 약간 이거는 튀김옷이 없어요. 튀김옷이 없고 치킨 그냥 굽네 치킨 특유의 그 치킨 있잖아요. 구운 치킨 거기에다가 약간 불닭 소스. 훈제 치킨에다가 엄청나게 매운 소스를 뿌린 맛? 근데 불닭하면 약간 비슷비슷한 소스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맛인지 대충 아실 것 같아. 이걸 여기다 뿌려버릴까요, 여러분들? 이거 여기다 뿌리고 치킨 다 먹고 비벼 먹을까? 그러면 되지 않을까? 무스패치님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따보 까꿍 내 마음에 불을 지핀 나쁜 당신 정말 감사드립니다. 맵다. 이게 처음에 딱 먹었을 때는 그냥 치킨 맛인데 이랬는데 딱 먹다 보니까 약간 좀 많이 매운맛? 요 마그마 소스부터 진짜 라구요? 아이고 너무 벌써 따버렸네. 여러분들 저녁 드셨습니까? 이게 처음부터 딱 매운 건 아니고 먹다 보면은 이게 자꾸 매운 게 입안에 자꾸 매운 맛이 6시부터 안 먹는다고 다이어트 하십니까? 근데 그 볼케이노 치킨 순살 맛도 있어요? 신길동 짬뽕보다는 안 맵지 당연히. 그건 진짜 매운 짬뽕인 거고 이거는 치킨 중에서 좀 매운 그런? 저는 원래 치밥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거 말고도 치킨이랑 밥이랑 먹는 거 맛있잖아. 우리 숙구님 안녕하세요. 다이어트는 포기하면 편해요. 근데 6시 이후로 안 먹는 거는 저도 예전에 다이어트 할 때 6시 이후로 안 먹는 거 해봤는데 그건 진짜 얼마 못 가더라고. 6시 이후부터 그냥 먹는 거 아니야? 우리 비드님 감사드립니다. 볼케이노 순살 못 본 것 같은데. 맞아, 6시 이후로
입맛이 도는데, 그치? 아, 맵다, 이거. 제가 입술이 약간 터가지고, 여기가 약간 터졌거든요? 근데 이거 매운 소스 다 하니까 너무 아파. 네, 생방송입니다. 저는 24살입니다. 여기 약간 소스가 부족하면 이거를 뿌릴까? 한번 뿌려볼까? 이게 얼마나 매운지 한번. 이게 얼마나 매운지 한번 찍어 먹어보자. 머리를 감고 나니까 너무 이렇게 떠가지고. 이게 약간, 오히려 마그마 소스가 약간 좀 단맛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치킨만 딱 먹었을 때는 약간 그냥 불닭, 별로 단맛 안 나는 불닭 있잖아. 근데, 요거는 약간 단맛이 나는데? 원래 저 토요일 날잘 생방송 잘안 하는데, 어제 술 먹방하고 다들 내일 모레 보자 이러시더라고요. 교촌 핫 레드보다는 더 매워요, 이게. 불닭볶음면은 제가 예전에 불닭볶음면 폭파하고 나서 그 이후로 먹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 이후로 먹은 적이 별로 없어요. 아, 따가워. 아, 입술 너무 따갑다. 저는 고향은 대구예요. 이게 밥이 제가 직접 한건 아니고 햇반 큰 건데, 큰 햇반 아시죠? 그건데 그거 두개 넣은 거거든요. 아, 입술을 시술 받았냐고요? 입술을 시술 안 받았어요. 일단 불닭으로 시 아, 뜨거워. 우리 문일님 감사드립니다. 근데 핫쇼킹이, 네네치킨의 핫쇼킹은 약간 지점마다 달라. 약간 우리 집 앞에는 진짜 맵게 해주고 다른 데는 또 별로 안 맵게 해준다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그때마다 달라가지고. 저는 햇반, 그냥 햇반은 안 먹어요. 너무 작아서. 근데 여러분들 머리카락 있잖아. 머리 감고 나면은 저처럼 이렇게 완전 붕 뜨는 분 있어요? 아, 알탕도 너무 맛있다. 정전기? 어우. 저처럼 이렇게 알탕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알을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곤이랑 알이 너무 맛있어. 곱슬, 아, 내가 약간 곱슬인가, 머리가. 이게 어릴 때 별로 꼬불꼬불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미용실 가니까 곱슬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약간. 뜨거워. 아, 뜨거워. 알탕이 약간 소주가 땡기는 약간 소주가 땡기는 그런 메뉴지. 아, 우리 나 입맛이 완전 아저씨 입맛이에요, 진짜로. 코난짱님 저 봤다고요, 어디서요? 오늘 메뉴가 약간 포차 메뉴라고? 근데 저는 예전부터 약간 치킨이랑 밥이랑 먹는 거 그렇게 좋아했었거든요. 다른 분들은 약간 배불러서 안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치킨이 진짜 밥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 제 입맛이 진짜 약간 아저씨 입맛이에요.
볼케이노 맛있어. 볼케이노 저 맨날 먹어야지 먹어야지 이랬는데 오늘 처음 먹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먹으니까 되게 맛있어. 근데 별로 생각보다는 그렇게 맵다고 하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안 매워. 여러분들, 제가 엄청 쫄았어요. 이거 되게 맵다고 해가지고. 아, 나중에 시아버지랑 친해질 듯, 입맛 때문에. 제가 시아버지보다 더 아저씨 입맛인 거 아니야? 근데 저도 약간 치킨 중에서도 약간 튀김옷이 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튀김옷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국내 치킨을 잘안 먹거든요? 근데 요거는 맛있다. 우리 17 비행사님 안녕하세요. 지코바 치킨은 예전에 대구에 살때 먹어봤어요. 근데 그게 지코바 치킨이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안 팔더라고. 아무로키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뭐 드셨습니까? 마늘 간장? 제가 옛날에 지코바 치킨에서 먹었던 거 약간 순살이었는데,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이렇게 순살 치킨이었는데 되게 맛있었는데. 갈치조림? 갈치조림? 매운 돈가스 드셨어요? 온종 돈가스 드셔보시지. 온종 돈가스 드셔보시지. 매운 정도는 약간, 진짜 막못 먹을 정도로 매운 건 아니고, 그냥 약간 불닭? 불닭 정도? 같이 좀 먹자고요? 국내 볼케이노 치킨 한번 드셔보세요. 밥이랑 같이. 알탕은 그 마트에 가면은 포장 내가 직접 한건 아니고 마트에 가면은 포장된 게 있거든요. 그거 사서 끓인 거예요. 안 그래도 인터넷 찾아보니까 요거를 두개 시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밥이랑 먹으면은. 아이고. 네, 마그마 소스가 근데 더 맛있는 것 같아. 아, 방송 때문에 혼자 사는 거 아니고 그 전에도 혼자 살았어요. 아이고, 그 전에 방송하기 전에부터 자취를 했었어요. 이게 요즘에 되게 치밥이 되게 맛있다고 유행하는 치킨이래요. 물을 알탕에, 이걸 알탕에 담궈서 먹으라고? 싫어. 출력기님 안녕하세요. 맛있게 먹고 있는데 백두산 한번 가자고요? 안 가. 약간, 근데, 여러분들은 알탕 같은 거 이렇게 잘안 사먹지?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알탕 별로 사가시는 사람 없죠? 좀 이따가 요거 마그마 소스 딱 뿌려가지고, 치킨 약간 좀 잘라서 비벼 먹으려고. 저는 대구에 살았었어요. 대구에 살았고, 지금은 인천 송도에 사는데, 말투가 약간 남아서, 말투가 약간 남아서 그래요. 알탕은 솔직히 포차가서 친구들이랑 술안주로 자주 먹지 않나?
저도 알탕이랑 홍합탕 이런 거를 진짜 자주 먹거든요. 알탕 보니까 엄마 생각나신다고요? 어머니가 알탕을 되게 좋아하셨나 보네요. 네, 혼자 삽니다. 아, 근데 약간 포차나 이런 데 가면은 알을 많이 안줄 수도 있어. 홍합도 약간 많이 안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너무 맛있어서 볼케이노 치킨은 튀긴 게 아니에요. 굽네 치킨. 굽네 치킨은 그 치킨인데 튀김옷은 없어요. 더블유 저분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중국을 왜 가? 미더덕? 미더덕? 미더덕 어딨지? 미더덕? 미더덕이 안 보이네? 아, 여러분들 지금 렉 걸리십니까, 혹시? 국자도 있고 숟가락도 따로 있고. 근데 볼케이노에다가 밥을 비벼서 드신 분 드셔보신 분 있나요? 강정이 기가 막혀. 나 오늘 말투가 뭔가 되게 서울 말 쓰려고 하는 것 같아. 일단 강정이 기가 막혀. 그거 예전에 되게 자주 먹었었는데 요즘에 맛있는 맛 나왔나요, 혹시? 저도 원래 굽네 치킨은 잘안 먹었는데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은 요즘에 또 약간 꽂힌 치킨이 있어요. 뭐냐면은 처갓집 치킨에 후라이드 치킨이랑 양념 치킨. 아니다, 와락 치킨. 저 거기 그거 너무 맛있어. 후라이드 치킨에 소금을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뿌링클을 너무 자주 먹어. 뿌링클을 너무 자주 먹었어서 요즘에 처갓집 양념 치킨 먹었네. 너무 맛있어. 여러분들은 무슨 치킨 제일 좋아하세요? 우리 사시미님께서 한계로 팬가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약간 먹을 게 생각이 안 나고 약간 뭐 먹지 이렇게 메뉴가 고민될 때는 치킨이 제일 나은 것 같아. 치킨밖에 생각이 안 나. 문어치킨도 맛있죠. 후라다? 자메이카 치킨? 아이고, BBQ의 자메이카 치킨? 여러분들 1인 1닭 다 하시죠? 1인 1닭도 못 드시는 분 혹시 계시려나? 근데 요즘에 치킨집이 굉장히 많아갖고 그냥 동네에 파는 치킨도 거의 맛있어요, 그쵸? 요즘 자메이칸 치킨? 디디치킨 맛있나요? 하시는데 디디치킨 맛있습니다. 디디치킨이 양이 되게 좀 많아요. 양이 많은 것도 중요하잖아? 양도 많은데 약간 맛도 되게 많고 맛있습니다. 까르보나라 치킨, 디디치킨의 까르보나라 치킨도 맛있고, 아닌데? 허니버터인가? 무슨 허니, 무슨 맛 되게 맛있어요. 근데,
이거 엄청 매워요. 잘못 먹는데 매운 거 이러시는데 그 정도로 맵진 않고 그냥 매콤하네 요 정도. 근데 이거보다 더 맵게 드시고 싶으신 분은 요거를 하나 더 주문하시래요. 마그마 소스. 아, 운동선수인데 1인 1량 못하는 게 심각한 거냐고? 운동선수시면은 되게 그런가? 마그마 추가하면 얼마예요?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가격을 따로 모르겠네. 이것만 따로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씨름 제가 씨름 선수만큼 먹지 않을까? 근데 운동마다 다르잖아. 약간 몸매를 예쁘게 해야 되는 운동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운동도 있고. 마그마 소스 500원입니다. 500원. 아, 복싱 하신다고요? 복싱 하시면은 복싱 하시면은 엄청 많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1인 1닭을 못 하시면은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다른 데 보니까 약간 요런 퍽퍽살 있잖아요. 퍽퍽살을 찢어가지고 밥에 비벼 먹으면 맛있대. 퍽퍽살은 잘안 드시잖아요. 그쵸? 볼케이노 되게 맛있다. 근데 저 굽네 치킨 잘안 먹는데 개주 잘하냐고? 갑자기 뜬금없이? 개주 저 달리기 진짜 못해요. 닭가슴살을 남겨뒀다가 좀 이따가 비벼 먹으세요. 볼케이노는 무슨 맛이에요? 하시는데 양념치킨은 아니고 양념이긴 한데 그 양념치킨은 아니고 불닭? 약간 불닭 맛? 이나님, 1인 1닭 가능하십니까? 하시는데 저는 1인 3닭을 1인 3닭을 그거는 유튜브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나짱 치면은 나오니까 검색,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거기서 1인 3닭을 먹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저 닭띠예요. 마침 제가 닭띠네요. 우리 뚜닝님 안녕하세요. 아, 이거 밥을 비벼 먹어야 되는데 자꾸 밥을 너무 많이 먹고 있네? 저는 뷔페 가면 몇 접시 먹을까요? 보통을 몇 접시 먹어야 저는 접시를 세려보질 않아갖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통은 몇 접시 정도 먹어요? 두 접시? 설명님은 너무 조금 드시는 거 아니야? 다섯 접시? 보통이 다섯 접시인가? 일곱 접시. 근데 약간 이렇게 뭐 샐러드를 먹다가 뭐 이렇게 메인 요리를 먹고 후식을 먹고 다 합하면 한 다섯 접시 먹지 않을까, 보통? 근데 저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접시 수가 중요한 건 아니죠. 접시에 얼만큼 많이 퍼오냐가 중요하잖아. 뭐 조금씩 다섯 접시 퍼오는 거랑 한 접시에 완전 이렇게 쌓아서 갖고 오는 거랑 다르잖아요. 저는 한 접시에 많이 퍼와요. 한 접시에 많이 퍼옵니다. 저는 고향은 대구예요. 오신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샐러드 맛보기 없이 메인 접시. 맞아, 맞아. 그리고 후식도 먹지 않나요? 그거 생각, 그러니까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예전에 하이킥에서 그 시내가 그 뷔페 가면은 무조건 햄접시만 퍼와야 된다고 해가지고 완전 이렇게 완전 이렇게 이렇게 퍼왔던 거 그거 갑자기 그 장면이 생각나네. 완전 탑을 맞아 맞아 그거 생각나네 갑자기. 아이고 그 빵꾸똥꾸 이름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걔 너무 얄미웠어. 어떻게 두 접시도 아니고 한 접시에 다 퍼와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 교촌치킨 드시고 싶습니까? 근데 교촌 레드도 약간 맵잖아요. 아이고. 아, 진지 맞는데 거기 여기 뭐였지? 이름이 뭐였지? 하이킥 안에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교촌 저는 항상 교촌 치킨을 시키면은 아 맞아 해리 해리 소풍님 안녕하세요. 약간 그 뭐지 교촌 치킨에서 맨날 허니콤보만 먹었거든요. 근데 교촌 레드를 딱한번 시켜 봤는데 너무 매운 거야. 아, 살잘 발라 먹으라고? 살잘 발라 먹으라고? 잘 발라 먹고 있는데? 뼈까지 씹어 먹어야 되나? 아이, 매워. 이게 먹을수록 약간 매운 것 같아요. 맥주 엄청 생각난다. 여기 맥주. 근데 약간 맥주는 치킨이랑 잘 어울리는데 알탕이 있으니까 소주도 생각나고. 알탕은 제가 직접 한건 아니고 마트에서 사온 거예요. 아, 밥까지 다 먹으면 인정이라고? 밥이 약간 모자란 느낌인데? 이거 밥도 비벼 먹어야 되거든요. 그럴 땐 고민 없이 말아버리면 됩니다. 소맥으로. 요런 퍽퍽살을 딱 찢어갖고. 새로운 히메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먹다가 또술 먹방으로? 이러다가 진짜 완전 술 먹방 BJ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요즘에 TV 보니까 치킨을 되게 뼈 발굴 진짜 잘 하시더라. 약간 이렇게 입안에 몇번 우물우물하니까 뼈만 쏙 나오던데? 어떻게 그렇게 하지?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약간 그냥 부드러운 치킨을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나유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시원해. 우리 새로미매님 321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우 매워. 뭐야? 몇 등이시냐고요? 갑자기? 우리 새로운 희매님께서 1253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로운 희매님께서 지금 몇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녹화 끝나고 제가
리액션 하러 가겠습니다. 우리 새롬 희매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이따가 리액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닉네임을 바꾸신 것 같은데 영어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야 그런 말은 하지 마. 응? 아. 내 인중이 원래 저렇게 길었나 이러는데 저 인중이 길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할 때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습관이 됐나 봐요. 제가 이렇게 봐도 나 원래 이렇게 생각보다 인중이 길지 않은데 항상 보면은 인중이 항상 보면 인중이 약간 길어 보이더라고. 알. 요거는 약간 이렇게 와사비 간장에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는데. 고인돌 같이 생겼다고? 고인돌 같이 생겼다고? 아, 내가 윗입술이 너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아이, 정말. 근데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했지? 처음에 방송할 때 시청자가 몇 명이었어요? 이러시는데 제가 5월 27일 처음 딱 진짜 뭐하이? 아니야, 내가 딱 그 방송을 킨 첫날 진짜 몇 명 봤지? 10명에서 20명? 그 중에서 요물님이 첫 번째로 보셨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이렇게 그때는 진짜 노트북으로 했었거든. 그때 노트북으로 방송을 했었는데 너무 신기한 거야. 이게 딱 이렇게 해켜서 하는데 첫방 때 내내 치킨 먹었어요. 내내 스노잉 치킨 먹었는데 이제 밥 비벼야 돼? 아직 많이 남았는데 아직? 새로미님께서 18개 감사드립니다. 18개 또 감사드립니다. 그냥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새로미매님. 갑자기 욕하시지 말고요. 치밥 조금만 더 먹다가. 그때. 막 끊으려고? 제가 처음에 방송했을 때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낮에 방송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80명이 보는 거야. 80분이 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갑자기 말을 못했어. 갑자기 너무 놀래서 어버버버 하셨어. 그래서 우리 대마보스님 안녕하세요. 막상 막상 아이고. 아 지금도 어버버버지. 근데 그때는 진짜 심했어. 아이고. 그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저는 약간 치킨 중에서 요런 살이 좋더라고요. 약간 뭐지? 약간 허벅지 살? 그러니까 닭다리는 아니고 약간 허벅지 살? 약간 부드러운 살 있잖아요. 그거 되게 맛있더라. 아 부모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고 방송했을 때?
근데 처음에 이렇게 먹방이란 걸 한다고 하시니까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평소에 잘 먹는 건 알고 계셨는데 먹방이란 건 그게 뭐냐고. 제가 에코백 때문에 제 에코백도 있고 망한 에코백. 아무튼 먹방을 한다고 하시니까 그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새도미매님 이따 보자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마이너스 내손.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봤던 아니야 새로미매님 제가 알려드릴게요. 욕하시지 말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따 진짜 성격 급하시네 진짜. 가지 마봐 새로미매. 내가 알려드릴게요. 새로미매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가셨나? 아, 몇 등이시냐면은 23등이세요. 아, 22등이세요. 새로미매님. 아이, 따가워. 아이, 따가워. 아! 뭐야, 이분? 새로미매님, 열혈 팬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로미매님, 2000개로, 열혈 팬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 간다고? 아프리카 접는다고? 아. 뭐야, 저 사람? 뭐지? 우리 새로미매님, 좀 이따가 다시 봐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저분은 항상 보면은 아프리카 접는다고 하더라, 맨날. 왜 그렇지? 알탕 엄청 맛있어요, 대마오사님. 알탕이 알이 완전 타박타박하니.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봤던 아프리카 방송 기억나세요? 제일 먼저 봤던 방송 기억나세요, 혹시? 지금 밥 비비면은 아직 치킨이 너무 많은데. 치킨 몇개더 먹고 비빌게요. 기억나요? 여러분은 아프리카 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한데, 저는 저 방송할 때 아프리카를 알자마자 한 건데, 잘 몰랐었거든요. 한 1년 정도? 근데 3년? 3년? 와, 8년 보신 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이나야, 300일 축하해. 300일 오늘 아니야, 새로매매님.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아니야. 고마워요. 아, 제가 예전에 푸파할 때? 아,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초창기, 진짜 초창기지.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내가 뭐 말할라 했지? 응? 별풍선 없던 시절. 지금이랑 그때랑 8년 전에 보시면 별로 없겠지?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진 거 있어요, 혹시? 세게 감사드립니다, 희미님. 이거 부대찌개가 아니고 알탕이야, 알탕. 요거는 약간 뻑뻑살이니까 요거는 딱 이게 찢어서 요거는 같이 비벼 먹고 요거는 이제 맛있는 살이니까. 우리 약손님 안녕하세요. 근데 내가 봤는데 요거 뭐지? 여기 소스에 비벼가지고 계란 후라이를 탁 위에 얹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대. 이거 여기 딱 비벼가지고 그 비빔밥처럼 계란 후라이 탁 얹어 먹으면 약간 매운 게 완화되면서 이나님 사람들이랑 피자 먹으러 갈 건데 피자헛이랑 미스터 피자랑 어디가 더 맛있어요? 저는 피자헛보다 미스터 피자가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디가 나나요? 왜냐면은 미스터 피자에는 샐러드 바가 되게 맛있잖아요. 피자 구력은 아니고 피자헛은 또 근처에 많이 없어. 그래서 자주 갈 일이 별로 없었어요. 피자 의문의 1패.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 제 개인적인 취향. 근데 둘 다 맛없다고? 그러면 피자는 어디가 제일 맛있어? 저는 도미노 피자. 도미노 피자도 맛있고 또 맛있는 데 되게 많지 않아? 아 그냥 동네 피자요? 피자 엘보로도 맛있지 않아? 저도 사실은 피자보다는 치킨을 훨씬 많이 먹고 아 입술 빨개진 거 봐. 근데 여러분들은 피자를 되게 피자보다 치킨이 낫지 않아? 저는 피자보다 치킨을 훨씬 더 좋아해가지고 그치? 왜냐면은 치킨이랑 밥이랑도 먹을 수 있고 화장법 바꾸셨어요 하시는데 똑같아요. 저는 화장법 바꿀 줄을 몰라요. 화장을 잘 못해가지고 치킨은 좀 다양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치킨이 우리나라만큼 다양한 맛이 있는 데가 없을 것 같아. 우리나라 양념치킨이랑 이런 게 정말 인기가 많대요. 알탕은 제가 마트에서 직접 사와서 끓인 거, 그냥 끓인 거예요. 뼈가 너무 많아.
치킨하고 맥주하고 먹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다고? 팡냐님? 외국에서도 약간 치킨이랑 맥주 먹지 않나요? 비어캔 치킨 약간 이런 거? 아닌가? 치킨이랑 맥주랑 먹는 데가 우리나라밖에 없어? 딱 요거만 먹고 밥을 비비도록 할게요. 아, 제 얼굴이 변한 것 같다고요? 얼굴이 앞머리를 잘라서 그런가? 아이고. 여러분들, 앞머리, 혹시, 앞머리 있으신 분들, 어떻게, 나는 앞머리를 자르면은, 아, 정말 관리를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 인천 송도에 삽니다. 광주에 안 살고. 이렇게 보면은 앞머리를 이렇게 말잖아요. 앞머리를 이렇게 말잖아요. 근데 제가 마니까 완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은 완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난 약간 이렇게 머리 잘 만지시는 여성분들 진짜 너무 부러워. 머리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게 잘 꾸미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머리 하면은 진짜 뭐 완전 푹 끼게 돼. 아이고. 완전 1988 머리. 덕선이 머리 자꾸 만들어, 내가 자꾸. 제가 더군다나 단발머리라가지고,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은 진짜 1988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보고 막 따라 해봤는데도 그게 잘 안 돼갖고, 너무 괴로워. 아, 몸무게 43kg. 언제 비공개로 바뀌었냐고? 좀 됐어. 잔금 달라요. 제가 몸무게를 안 재본 지 좀 오래돼가지고, 그냥 비공개로. 밥을 조금. 연애하던 시절님, 안녕하세요. 이거를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고기를 쫙쫙 찢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치킨을 쫙쫙 찢도록 하겠습니다. 치밥? 이걸 이렇게 찢으면 되겠지? 이렇게? 약간 고기도 들어가야 맛있잖아요. 그냥 소스만 넣고 밥만 있으면 약간 좀 그러니까 이렇게 고기를 넣고 또 잘게 찢어야지, 그치? 네, 타투 있어요. 타투 여기에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처음 먹어보는데 약간 맛있겠다. 여기야, 아, 정말 그 계란 후라이 하나만 딱 있으면 진짜 맛있겠는데. 됐다. 여기에다가 요 마그마 소스를 쫙. 여기다가 마요네즈 넣어도 맛있으려나? 갑자기 마요네즈가 생각나네? 마요네즈 넣으면 맛 없겠지? 아, 나도 요거 마그마 소스를 하나 더 살걸 그랬다.
약간 매운 거좀잘 드시는 분들은 요거 하나 더 추가해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피자 치즈?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먹은 건데. 이거를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먹는 거 맞나? 이렇게. 근데 맛있겠다. 이렇게. 이렇게 비벼서 먹는 거 맞지, 여러분들? 아니면은 다른 접시에다가 비빌까요? 보기가 좀 그렇죠, 여러분들. 요거를 접시가 좀 그런가? 김가루도 좀 넣고 김가루가 있었는데 없어졌어. 김가루가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맛있길래. 이게. 아, 여치맨님 안녕하세요. 이게 얼마나 맛있길래 그렇지. 진짜 맛있는데? 잠깐만. 생각보다 되게 맛있다. 여기에다가 진짜 그 반숙 계란 후라이 하나만 딱 얹어도 완전 무슨 하나의 요리가 될 듯. 잠깐만요. 완전 맛있어, 여러분들. 여기 밥에다가 약간 닭가슴살 찢어가지고 완전 여러분들 완전 맛있어요. 머리 가발 같다고? 가발 아니야? 완전 맛있어요. 그래서 국물 딱 이게 근데 여기 마그마 소스를 딱 넣고 비비니까 생각보다는 밥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별로 생각보다 그렇게 맵진 않은데 매콤한 치밥은 개인 취향이니까 따라하지 마라. 근데 요렇게 먹는 게 요즘에 유행이라고. 진짜 맛있다. 저도 사실은 굽네 치킨 잘안 먹는데, 왜냐면 전 치킨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완전 맛있어. 완전 맛있어. 여러분들, 여기 제가 좀 깔끔하게 비비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여기 밥다 보인다. 깔끔하게 비비지 못했는데, 진짜 맛은 진짜 맛있어. 어쩜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마. 이질감 있어 보임. 지금 앉아있는 사람하고 뒤에 배경하고, 그러면 뒤에 배경에 어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금찬님. 근데 여러분들 그냥 여기 소스에다가 밥만 비비지 마시고 이렇게 고기를 좀 찢어서 같이 비비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요거 냄비는 그냥 뭐지? 냄비 가게에서
아, 서양에 금발의 여인이 앉아 있어야 어울릴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진짜 그렇게 맵지는 않고 딱 맛있어. 근데 비위 상하는 채팅은 조금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봐도 아무렇진 않지만 같이 계시는 분들이 보면 채팅 보면은 좀 그렇잖아. 저는 워낙 잘 먹어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여치맨님 왜 그러십니까? 오. 일본에서 언제 왔냐고? 일본에서 화요일 날 왔습니다. 볼케이노 별로였어요? 아, 별로였어? 난 생각보다 되게 맛있는데.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개인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맛있어요. 아, 볼케이노. 근데 아직 안 드셔보신 분 있죠? 역시 엄청 먹는군요. 어제 술 사온 건 하나 있는데, 맥주 한 병, 아, 맥주 한캔 있는데, 이거랑 먹으면 진짜 맛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솜유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리액션으로 그거 마시라고? 아, 리액션으로 그걸 마시라고? 아, 진짜 특이하신 분이네. 마시라고 하시면 저야 뭐 땡큐죠. 죄송합니다. 뭐술 마시는 거야. 볼케이노를 안 먹어본 사람이 있어도 한번 먹은 사람은 없다. 지금 이거 뜨거워. 저희 동네. 초등학교 3학년이신 분이 저한테 귀엽다고 하셨다고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근데 약간 뭐 개인마다 다 맛있을 수도 있고 맛없을 수도 있고. 저도 뭐다 똑같은 다 저도 뭐 치킨 다 맛있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맛있어. 아, 이거는 제가 약간 좀 지저분하게 비볐는데 볼케이노 소스에다가 마지막으로 밥을 비빈 거예요. 근데 먹다 보니까 진짜 약간 맵기는 맵다. 막 엄청 못 먹을 정도로 매운 건 아니지만, 불닭, 불닭. 요즘 치킨은 멕시카나 땡큐 치킨? 땡큐 치킨? 땡큐 치킨 맛있나요? 땡큐 치킨도 약간 밥이랑 먹어야 맛있나?
아, 치킨은 다 맛있어. 맛없어? 왜 치밥이 왜 극혐이야? 치밥이 진리 아니야? 새롬 히메님? 아, 삼각김밥에다가 마그마 소스 뿌려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약간 우리나라 분들, 뭐라고 해? 우리나라 분들, 뭐지? 되게 제조를 되게 맛있게 하는 것 같아. 되게 특이하게. 약간 뭐 불닭 소스에다가 이렇게 뭐해 먹고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저도 약간 치킨은 좀 약간 치즈 맛? 뿌링클 치킨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맛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비벼 먹는 걸 좋아한다고. 뭔가 밥이 빠지면은 아쉽잖아. 뭔가 밥이 빠지면은 뭔가 서운하지 않아요? 알탕의 소주. 저도 항상 뭐 고기 먹을 때도 그렇고 밥이랑 먹으면 뭔가 허전해. 저는 대구 사투리입니다. 완벽한 뭐 대구 사투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녹화 종료!